아, 유튜브 여러분, 유아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! 아, 뭐야, 예비군. 빠라밤밤빠라밤밤. 오늘 얘네 둘이 세트로 잘 나온다. 뭐 끝나자마자 바로 돌렸으니까 만날 수 있지. 와! 요거 클랜일걸? 클랜? 도끼 이성은 좋아요. 아, 그냥 다 쿠폰 산 다음에 그냥 전사 확인하고 올 거 그랬나? 아니지, 그래도 헌터지. 광기 나오네. 3전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. 언수인은 잠깐 팔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확실한 거는, 아, 잠깐만. 구매할 수도 있나? 일단 탱 고르지 말아보자. 아, 이성이 있는데, 이거는 지면 말이 안 되지. 오케이. 내 헌터 시너지 어디 갔지? 님들? 내 헌터 시너지 어디 갔어? 이거 태고 할 수도 있겠는데, 잘하면? 그니까, 태고 스타터 팽인데. 오검하기는 일단 거르죠. 생선 이성 붙으면은 날그만 되고 전사해도 되긴 하는데. 레벨업을 하긴 해야겠다. 내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갖고 계속 퐁당퐁당이네. 아예 대놓고 오픈하는 친구도 한 명 있어가지고. 이러면은 전사 느낌이 더 나죠? 뭔가 전사 페어가 엄청 잘 나와가지고 일단 몽둥이는 골라도 될 듯? 근데 이게 낡으냐 아니면은 광기냐는 조금 고민이 돼. 하이, 전사라. 3전사 2나이트. 어이, 슬슬 뭐 하나 줘야 되는데? 그래야 덱을 확정 짓는데? 그냥 전사할까요? 태고 할 거면 1등이랑 소라게 경쟁해야 되고. 나 오픈을 왜 이렇게 안 만나, 근데? 두 팀이나 있네. 오케이. 와, 야, 이성 좀 줘라, 좀. 어? 이성 좀 줘. 숨 막혀. 해양 의미 있나? 나 저기 디 그레이더님 만났나? 저기 안 만났네. 저기 만날 것 같으면 해양 의미 있는데. 간다.
해양전사. 오케이. 3메이지 신호도 있지만 해양으로 상쇄해버렸죠? 아, 우리 쿠폰이. 아니, 카운팅을 했으니까. 2분의 1 확률이었잖아. 이겼네? 아, 졌나? 이거 뽑으면 우레 나올 것 같은데? 아유, 씨. 야, 세다. 주도자가 좋아. 이러면은 약간 전사 쪽으로 좀 좁혀지는데? 이러면 약간 전사하고 싶어지죠? 갑시다! 6전사 안 되는 건 너무 불편하고. 검객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, 검객. 맞아, 주도자 5코로 바꿔야 돼. 가면. 이건 님들 무침 판단 한번 할게요. 이자 한번 먹어버리자. 5전사 너무 불편한데? 근데 11라운드 30원 이자는 좀 아름답긴 해. 이거 6헌터인가? 6헌터는 아닌 것 같은데? 딜이? 뭔가? 6헌터는 아니고. 어따, 검객 안 주냐? 아, 40원 이자 달달하고. 이거 그냥 이렇게 하자. 40원 이자만 먹죠. 이미 돈 엄청 잘 벌어가지고. 방역대 좋아. 오케이. 되게 잘 이긴다. 그래도 1코라도 이성이 좀 붙어서 그런가? 아, 6전사 제발! 제발! 아, 언제 나와? 연패 만났으면 좋겠다. 여기인가 여기 뭐 둘 중에 하나 안 만났죠? 제발. 아, 여기 지금 이동굴 6헌터 맞춰갖고 못 이겨요. 아, 그래도 욕만 잡아서 다행이야. 오케이. 얘들아 좀 나와봐. 어? 내 셋에 6전사 나올 때 됐잖아. 아이, 장난하지마 진짜. 아, 이런 장난 싫어한다고. 나 1등이랑 2등 만났나? 1등은 만났네. 2등 안 만나고. 아, 6전사 내면 2등 이길 수 있나? 어려울 것 같은데. 마하템 나쁘지 않아요? 어? 나왔다. 어? 머리카락에 힘.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. 점단할게요. 아, 이거 템 생선 줬어야 되는데. 다음에 해양 넣기 잘했죠? 지금 메이지가 2등도 메이지라서 일단 해양 넣거든요? 충분히 할만하죠. 6전사도 됐고 이제 약하지 않다.
이거 생선한테 템 넘겨주고 위치는 짝 약간 요런 느낌으로 살 거 없지. 2등 연승 끊겼네.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해. 세렌이 아니고 씨. 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안돼 이거 다음 상점 8렙 상점 볼게요. 먹을 수 있나? 여기 잘하면 먹을 것 같은데. 잠깐, 오케이. 호퍼나, 어퍼컷. 오케이. 지렸다. 와, 연승 달달하다. 여기 아까 만나지 않았어? 내가 잘못했나? 카운팅을? 누구 만난 거지? 넣을 게 없다. 아니, 난 1등 만난 줄 알았는데. 아, 얘랑 아이디가 헷갈렸네. 얘를 12라운드에 만난 건데 얘를 만난 줄 알았네 내가. 그니까 아이디가 둘이 비슷하네. 그래갖고 내가 헷갈렸나 보다. 어, 좋아요. 나 이거 이러면은 그냥 아 10렙 갑자기 10렙은 좀 오반 것 같긴 한데 메이지가 두 팀이라서 10렙 그냥 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. 와 자유로운 손 없네. 하지만 이긴 것 같죠? 졌나? 와 졌다. 이거 공격한테 다 녹네. 반각 걸리긴 했는데 코펀이 스킬 쓰면 이길 듯? 아파카. 와우 역시 코펀이야. 천놈님 어서오고. 이거 9렙 상점 봅시다. 10렙 밀어서 빠르게 5코 찾는 게 맞는 것 같아? 너무 맞을 텐데? 21에서 25 가는 사이에 너무 쳐맞을 것 같은데? 3, 4세? 확정적으로 만나는 라운드가 11라운드, 19라운드. 와, 사대 안 넣었으면 죽고 싶어 했나. 잘 싸우긴 한다. 왜 이렇게 잘 싸워?
이거 진짜 농담 안 하고 그냥 10레벨 밀까? 이거 10레벨 밀어도 될 것 같은데요? 나 지금 그렇게 약하지 않다. 럭키 퀸오페 있고 지금 이신 시너지로 어느 정도 캐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거 10레벨 가자. 뭐 잘 찾았구만. 뭘 안 나온다고 그러고 있어. 이 정도면 엄청 잘 찾았네. 겁나 세네. 이게 10레벨 가서 추수 하나라도 찾으면은 엄청 강해지니까 10레벨 가서 좀 노려봅시다. 근데 왜 이렇게 잘 이기냐 근데? 구전사도 아닌데? 다 이기네. 둠. 캐나필 수고했고. 돈 많다, 돈 많아. 방어력 차이는 2밖에 안 나. 근데 이제 반사 데미지가 있냐, 없냐. 그 차이라. 해양 넣어주고요. 나도 한때는 모험가였었지. 바쁘다 바빠. 룸망치 하나 안 나와주나? 오케이 해양 넣었고 그렇게 안 무섭죠? 와 추수 겁나 세네. 장로 찢어버렸네. 1단계 점화 준비 완료. 오케이. 늑대 탈을 쓴 늑대라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. 광신창이 하나 안 나오나? 어 여기 매서운데? 하기까지 이성이라. 아, 몽준이 겁나 잘 나오네. 수준이 엄청 많이 차였네. 나는 별의 바다를 정복했지.
바다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. 아, 딱 구조를 매섭네. 우리 팀 죽었어? 그러네. 다음 라운드 크림 라운드니까 한탄 좀 째죠. 중궁 들어간 건 좋아. 자기한테. 근데 졌다 이렇게. 어? 잠깐만 장구한테. 오케이 러스님 어서. 이 행성 주민들은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. 리쿠르님 나 뭐야 나라카 안 하는데 왔네? 웬일이야. 오늘 나라카 좀 쉬려고.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낮에는 오체 좀 하고 이따가 테일즈 좀 하려고. 광신창이 안 나오나? 광신창이 쓰고 싶은데 메이지가 두 팀이나 있어갖고 광신창이 템 줄 것도 괜찮은데. 먼저 가자. 감히 나와 눈을 마주쳐? 기적의 시간이다. 오케이. 난 창을 지배하면서 진정한 나로 거듭났어. 전부 불태우고 말았지. 아, 나 복주인 한번 찍었네. 아, 세다, 세. 하지만 우리 몬주가 둠이 컷. 전 51구역의 얼짱이에요. 나는 마법의 소라야. 원더랜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? 감히 나와 눈을 마주쳐? 얘 뭐야? 아, 자주술이구나. 이 행성의 토양에서 저희 작물을 기를 수 없어. 너무 슬퍼요. 컷. 아, 이 몽둥이 겁나 잘 나오네. 아 근데 전쟁 인심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이 행성 주민들은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. 응, 알.
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. 정신청이. 네가 진짜 겁내야 할 거. 알. 나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. 무섭지? 바로 손가락 흔들기다. 하나 쓰죠. 네가 진짜 겁내야 할 건 내 무기가. 거룩찬 각도 보여가지고. 아, 아 나 저거 할 거야. 아, 진홍색 마음 할 거야. 실수했네. 이거 R은 하나 추수한테 쓰면 되겠죠? 와 드디어 나왔어? 전쟁은 늘 똑같아. 어정 안 나와요? 이 행성 주민들은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. 귀여운데. 이거 갈키마우 뽑아갈게요. 둘 다 메이지 계열이라서 와 미친! 진짜 방금 봤어요? 추수 들어가자마자 칼질하니까 저기 다 사라진 거? 개웃기네. 없네. 와, 씨. 와, 미친. 야, 센 거는 알고 있었는데. 원래 이 정도였나? 원래 이렇게 셌었나? 이거는 뭐 무난히 제가 이긴 것 같아요. 변수 없죠 사실. 내가 너를 하다. 이거 간만에 그냥 김치찌개 그냥 오지게 끓였네. 아 역시 오코이 성이다. 확실히 얘네 둘 같이 나올 때는 전사도 진짜 할만한 것 같아 진짜로. 와 추수 진짜 세다. 어? 진짜 세. 뭐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다시 한번 새삼 느껴지네. 아까 전에 박스 들어간 다음에 그냥 칼로 그냥 팍 치니까 거기 다 녹더라고. 와 진짜 강력하다. 마지막에 그 소라기랑 신의 사자는 혹시 이제 여기 구메이지한테 좀 힘들까봐 사정령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뭐 광신창이 이성 찍어버려서 거기다 여기 투광키잖아. 그래갖고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. 사정령 그 사해양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고. 결국에 뭐 광신창이도 템 이쁘게 만들어져가지고 아 좋았다. 이게 딱 전사의 잘 풀린 전사의 표본이지. 오히려 아까 둠이성 엄청 빨리 나온 전사보다 이게 훨씬 흥했네. 어? 체력관리 해가지고 후딱 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10레벨 가서 5코스트 뽑는게 좋긴 하네. 아 강하다 강해. 재밌었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